28장을 보세요. 호향은 난 여언이러니. 이 호향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는, 즉, 호라는 동네는 난 여언이러니. 여 자는 더블 여 자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기가 어렵더니. 통자 현컨을, 여기 이제 견자인데, 볼 견자, 보일 견자는 견으로 읽지만, 어른을 찾아 뵙는다 할 때는 현으로 읽어요. 그래서 옛날엔 대표적으로 현고구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즉, 새로 시집온 사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예를 현고구, 시어머니 고, 시아버지 구, 현고구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동네 그 어떤 동자가, 즉 어린아이가 공자님을 찾아 뵙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현을 읽어요. 공자를 찾아 뵙거늘. 문인이 혹한데, 공자님의 그 문하생, 그 제자들이 혹한데, 의혹을 했어. 뭐라? 선생님이 저런 아이도 받아들여 주시나? 이렇게. 네, 그 밑에 보세요. 호향은 향명이니, 호향은 동네 이름이니, 기이니, 그 사람들이 습어 불선하야. 불선의 습관이 들어서. 그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정말 좋지 못한 데에 길들여진 거지. 불선의 습관이 되어서 난여언선이라. 그들과 함께는 선을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잖아. 이게 어느 누구나 다이 경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 그 여기 공부할 그 연원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 펼쳐내면 공부하러 오는 사람 드뭅니다. 그 입은 인연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좋은 말을 해주려 해도 습관이 좋은 말을 거역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말하기 어려웠다. 혹자는 의, 부자, 부당 견지하라. 여기 의혹한다라는 그 말은 의심컨대 부자께서, 공자님을 부자라고 했죠? 부자께서 불당 견지하라. 마땅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인 것을 의심한 거죠.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왜 저런 아이를 만나줄까? 이런 게 있겠죠? 그러자 공자님 답변입니다. 자왈, 이니 결기이진 이러잖아. 이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결기이진이거든. 결자는 깨끗할 결자지요. 정갈할 결, 즉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서 친 나오거든. 배움을 받고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결야오. 이 여자는 허여할 여자,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백함, 그 깨끗함을 허락해주고 받아들여준 것이고, 불보 기왕냐며. 즉, 나한테 공부하러 올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받아들이고, 기, 불보 기왕냐며. 그 왕자는 갈 왕자지요. 여기서 패보고 나서, 네, 그게 아니라 여기 왕자는 기왕이네, 기왕. 이미. 그 이미 지난날 나쁜 짓 했던 그런 것들은 보장할 수가 없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꼭그 사람이 꾸준히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여기 진야오. 그 진, 나오는 것, 즉 진보해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불 여기 퇴하니 그 퇴, 물러나는 것을, 퇴보하는 것, 또는 여기 공부하러 올 때와 갈 때, 가고 난 뒤에, 그때는 더불어 주지 않았으니, 허여하지 않았으니, 유하 심이리요. 오직 어떤 것이 심한 게 있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호향 동네에서 나를 찾아서 공부하러 왔으면 그 공부하러 오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챙겨주는 것이지, 옛날에 나쁜 일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고쳐먹고 공부하러 오겠다는데 거역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잘 가르쳐서 반듯하게 배워갖고 가서 행동은 또 아직은 책임 못 진다. 그 말이죠. 잘 가르쳐 줄 뿐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의 차장이 유 착간하니 의심컨대 이 장이 착간이 있으니 이 간자는 대쪽 간자니까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인결로 지 망야 14자. 그 인이 결기 거기 했었죠? 거기부터 14자 지 왕야까지 불복이 왕야 하는 거기까지 12자가 당제 여기 진야지전이라. 마땅히 여기 진야라는 그 앞에 인 것이 합당하다 이거죠. 결은 수치하라. 결이라는 것은 수치. 닦을 수자, 닦을 지자지요. 다스릴 지자죠. 깨끗하게 다스리는 거지. 여는 허야라. 여기 여자는 이게 여자가 여러 가지 쓰이는데요. A, 여, B 할 때는 A와 B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야당 그러지요. 그럴 때는 참여할 여자고. 여기서처럼 여기인 할 때는 뭐예요? 허락한다, 허여하다 그렇게 쓰이는 거죠. 또여 뭐라고 하면 또줄 여자도 있지요. 여자도 그렇게는 알아야 됩니다. 왕은 전일이에요. 가랑자인데 지난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것은 내가 지금 따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놓고 전체를 풀어주는 거지요. 언인이 결기이 내어든 말하되 어떤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즉 수양을 하려고 수신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 단 허기 능 자결이요 다만 그 능히 스스로 깨끗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할 뿐이고 끝에 있는 귀자는 엇모실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이고 고 불능 복이 전일 소위지 선악이 아니야. 이럴 때 고자는 참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으로 불능 보기 전일 그 전날에 소위지 선악 그 전날 행했던 선과 악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난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하겠습니다고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나왔으면 기꺼이 받아준다 이거죠. 이거는 그릇이 넓을 때 가능해요, 그죠? 절대로 그릇이 좋으면 그 사람들, 아이고, 그걸 왜 받아줘? 이렇게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학교 같은 데서는 전학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문제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학교를, 퇴학을 맞거나 정원을 맞아서 학교를 옮기게 되면은 그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여기서 받아주지. 받아주기 싫어하는 학교가 많죠? 그런데 공자님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 마음 고쳐놓고 공부하러 오면 받아준다 했어요. 그런 말 맞아요. 비 허기 기퇴이 위 불선냐니 그 이미 물러나서 불선한 짓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 그죠? 여기 와서 공부하고 나가서 또 나쁜 짓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또 허락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개 불축이 기왕하며 아마 되게 그 기왕지사라고 하지요. 임의기자 가랑자를 기왕이라고 그래요. 지난날에 그런 일들은 추는 추궁한다. 옛날로 이렇게 미루어서 옛날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 공자님이 처사는 되게 그 기왕에 있었던 일은 추궁하지 않고 불역히 장래요. 이 역자도 이게 이제 맞이할 역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미리 짐작할 역자예요. 아, 쟤는 싹수가 저러니까 저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괜히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 불역히 장래요. 그 장래의 일을 미리 이렇게 점쳐가지고 끊지 않는 거죠. 그렇고 이 시심으로 지어든 이 마음으로써 이르거든.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으로 배우고자 찾아온다면 사 수지이라 이사자예요. 이를 수지
받아들일 뿐이라 이거죠. 근데 뭔지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 그 얘기죠. 유자상하에. 그런데도 거기 유자가 있었죠. 본문에 유하심일이요 한 데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유자상하에 그 유자 본문 위아래로 위아래로 의우유걸문 아니 의심컨대 또 문장이 빠진 게 있다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왠지 매끄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도 이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을까. 대저 역불위이신직이라. 대저는 대체로 아마도 또한 불위이신직의 기라고 안 읽고 이라고 읽습니다. 이때 이자는 너무 이자야. 너무. 그럼 이 심함은 뭐예요? 너무 심함이 심하다. 그죠? 불위이심지의는 그럼 뭘까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였을 거다 이거죠. 그렇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하심이리요 할 때 야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어느 그 업체의 장이 될 수 있고 어느 기관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저 사람은 그쪽 집단에서 저쪽 장소에서 나쁜 짓 했었다? 우리 이쪽 부서로 온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실제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서 무조건 거절할 건가? 진짜 내가 여기 와서 반듯하게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뒤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든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성인인지라 누구든지 다 가까이 와서 한번 교육을 받으면 변화한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확고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떤 새든지 용광리에 집어넣으면 새물이 돼서 새롭게 태어나듯이 성인이 가르치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그 행동을 네 자로 하면 과화 존신 이렇게 말해요. 과화 지날 과자 화는 변화할 화자. 공자님 옆을 지나만 가면 성인의 그 감흥이 돼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폭넓게 사람을 맞이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자왈 해서 이제 마지막 줄을 딱 정리한 거죠. 보세요. 정자왈 성인 대물지홍이 여차라. 성인께서 저 물은 여기서 이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물을 말해요. 사물을 대하는, 대접하는 넓은 것이 여차라. 이와 같더라. 절대로 좁게 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호향은 난연이 이러니 동자현컨을 운인이 혹한데 호향은 향명이니 기니 스버불선하야 난연선이란 혹자는 의부제 불당현지야람 재활이니 결기이진이여든 여기 결야오 불복이왕야면 여기 지냐오 불여기 되야님 유하심이리요 의차장이 유착간하니 이니 아니 인결로 지왕야 십사제 당제 여기 진야지 전이란 결은 수치야라 여는 허야라 왕은 전일야람 언인이 결기 이래 얻은
단허기능 자결이오 고불능포기 전일소위지선악야명 단허기진이 내견이오 비허기기퇴이 위불선냐님 개불초기 기왕하며 불력기 장래오 이시심으로 지어든 사수지란 유자상하에 의구유골문하니 대저역 불위이심지의람 성제발성인 대물지홍이 여차람